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교수들을 자유롭게 사용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저 우발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의 계기는 2년 정도 전에 보고 있었던 심야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0분 분량의 소규모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끝나버렸지만 전국에서 방송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므로 어쩌면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투고를 소개하는 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히 튀는 코너도 없었지만 그것이 그 프로그램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투고라고는 해도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 끝 무렵에 언뜻 소개될 뿐입니다. 시청자가 도시에서 본 이상한 간판의 사진이라든가, 기르고 있는 애완용 동물의 이상한 행동을 찍은 비디오라든가, 조금 웃음이 나오면서도 괴기스러운 영상을 보내서 채택되면 경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가 저도 없는 머리를 짜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딱히 경품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도 뭔가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저는 제가 생각해낸 그 계획이 완전 마음에 들어서 곧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것은 적당한 크기의 판관나무 말뚝, 그리고 로프 한 개. 이것뿐입니다. 우선 판의 못으로 말뚝을 박아서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판에는 손으로 써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라고 씁니다. 이것뿐이라면 색다른 건 없겠지요. 공원의 공중 화장실이나 시수장 앞에도 자주 있는 간판입니다. 다음은 로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쪽은 간판보다 간단합니다. 한 방향의 가장자리를 잇고 둥글게 고리 형태로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으로써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일은 이것을 적당히 배치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자그마하지만 저의 투고 작품이 완성됩니다. 휴일을 골라서 저는 교외의 숲으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적당한 곳에서 내려서 로프와 간판을 짊어지고 숲속으로 조금 들어갔습니다. 곧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묵직한 소나무입니다. 지면에서 3미터 정도 되는 곳에 거의 수평에 가까운 굵은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조건과 딱 들어맞는 나무였습니다. 준비한 망치를 사용해서 저는 자유롭게 사용하세요라는 간판을 그 소나무 앞에 세웠습니다. 그뒤 애써서 나무 위에 기어오르고 가지의 한쪽이 고리가 된 로프를 동여맸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와서 만족스럽게 저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세요라고 적힌 즉석 교수대입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니란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TV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 한동안은 웃음을 참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진을 찍으려 하니까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간판용 목재는 근처 홈센터에서 사온 것인데 판과 말뚝의 상태가 깨끗했습니다. 로프는 그다지 마음에 걸리지 않았지만, 쓸쓸한 숲속이 배경인 작품인데도 간판이 새 것처럼 깨끗하다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작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몇 주일 정도 이것을 여기에 두자. 비를 맞게 내버려 두자. 그렇게 하면 비바람 때문에 간판의 나무도 좀 더러워져서 황량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만약 누군가에게 발견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양심 있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 화를 내며 철거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것은 단순히 못된 장난이고, 발견되었다고 한들달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선 그다지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간판과 로프를 그대로 놔두고 돌아갔고, 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자신이 설치한 못된 장난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것을 기억한 것은 정확히 1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심야 프로그램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잊고 있었던 1개월 사이에 태풍이 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들어가는 산속은
풀이 무성해져서 풍경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가던 도중에 길을 잃을 뻔하면서도 나쁜 장난거리를 발견하러 산속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필름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그 자리는 황량한 분위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백목으로 만든 간판은 회색으로 좀 더러워졌고 검은 잉크로 쓴 자유롭게 라는 문자는 비바람을 맞아서 얇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축 늘어뜨린 로프에는 간판을 본 누군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여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엄청 쫄았기 때문에 얼굴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던 것인지 이미 썩어 가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이미 그 사람이 죽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힘없이 손발을 흔들어대며 혼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람에 흔들려서 이쪽을 보기 전에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무서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무섭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했었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 못된 장난이 나의 짓이라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엄밀히 생각하면 제가 한 짓이 자살 방조가 됩니까? 그러나 죄가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못된 장난 때문에 간판을 만든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자살에 이르게 한 그 원인의 발단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참을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자살자에 대한 기사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숲 속에 매달려 있겠지요.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와의 기괴한 대화. 내가 중학생 때 겪은 일이다. 당시에는 그리 무섭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상한 일이었달까. 중학교 2학년 2학기,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딱 중간고사 직전이었기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새벽녘에 복통을 느껴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갔다. 바로 입원하고 수술을 준비했지. 수술은 다음날 일정이 잡혔기에 나는 진통제를 먹고 병실에 누워있었다. 병실은 6인실로 꽤 컸지만 입원 환자는 나와 옆에 있는 사람뿐이었다. 저녁이 돼서 일을 마친 어머니가 갈아입을 옷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문병을 오셨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0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오셨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을 병문안하러 온 듯 했다. 어머니는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 신세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셨다. 할머니도 젊으니까 금세 나을 거예요. 우리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미소 지어 주셨다. 분위기가 참 좋은 분이었다. 할머니는 옆 사람 침대 커튼을 열고 들어가 한 시간가량 이야기하더니 돌아가셨다. 면회 시간이 끝나 어머니도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날 밤 나는 다음날 수술받을 생각에 걱정이 돼서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자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는지 옆 침대에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이 병실에 누가 입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서 몇 달간 혼자 있어서 정말 심심했다네. 왜 입원한 건가? 소리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아까 할머니의 부군 되시는 분 같았다. 상냥한 목소리였다. 맹장염이에요.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져서 곧 시험인데 큰일 났지 뭐예요. 나는 학교 이야기와 동아리 이야기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어머니가 집에 가셔서 불안했기에 더욱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 상냥했기에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젊은 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거야. 큰 병이 아니라서 다행이구나. 나는 실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의 입원 이유를 여쭤봤다. 이제 아픈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안 좋다고 말하기도 힘들구나. 아마 얼마 못 버티겠지만 나는 괜찮아. 아마 퇴원하지 못하고 이대로 여기서 떠나겠지만 말이야. 온몸에 병이 퍼져 있는 듯 했고
오래 이야기하고 있으니 확실히 괴로운 기색이 목소리에서 묻어나셨다. 나는 갑자기 슬퍼져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먼저 퇴원하겠지만 병문안도 올게요. 언젠가 분명 건강해지셔서 퇴원하실 거예요. 스스로 아파 보니 마음이 약해진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할아버지가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내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다음 달 나는 수술을 받았다. 전신마취였기에 그 후 반나절 동안 잠에 빠져 있었다. 눈을 뜨니 이미 저녁이었고 침대 옆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입원한 후 경과가 좋으면 퇴원할 거라고 하셨다. 그런데 옆 침대에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 다른 병실로 옮기셨나 싶어 퇴원하는 날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경과는 예상보다 순조로워 닷새 정도 있다 퇴원하게 되었다. 내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셨다. 나는 할아버지는 어디로 병실을 옮기셨나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한 할머니의 눈을 보고 당황했다. 할머니는 내게 편지를 건네주셨다. 그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건네주는 게 늦어져서 미안해요. 거기에는 마지막 밤 혼자가 아니라서 즐거웠네. 고마워. 부디 건강하게 살아주게나. 라고 적혀 있었다. 약간 삐뚤빼뚤한 글씨로 말이다. 할아버지는 내가 수술을 받고 있던 도중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그대로 숨을 거두셨던 것이다. 나는 울면서 할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저도 그날 밤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불안했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상냥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듯한 얼굴을 하셨다. 할아버지는 목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하다 성대를 다쳐 이야기는 커녕 소리조차 못 내는 상태였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편지는 죽기 전날 밤 스스로 임종이 가깝다는 걸 느끼고 썼을 거라는데 지금도 나는 그날 밤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곤 한다. 그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기묘하다고 생각하지만 할아버지의 상냥한 목소리는 평생 잊지 않을 작정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